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주부입니다. 또 이달에 괜찮았던 코스트코템 촬영을 해볼 건데요. 이맘때 살 수 있는 괜찮은 시즌템들하고 신상템들은 이번 영상에서 많이 정리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지난달에 신상템 촬영을 해서 당분간은 신상 촬영할 게 없겠지 싶었는데 이게 해가 바뀌어서 그런지 또 괜찮은 게 엄청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 신상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 통 오이고추 튀김, 이거 첫 번째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오이고추 안에 만두 소 같은 그 고기들 있죠? 그런 걸 넣어서 튀긴 건데 진짜 맛있어요. 이 속도 되게 실해요. 고기가 꽉차 있고 원재료도 거의 다 국산이에요. 이게 안주로도 되게 맛있지만 반찬으로도 괜찮고 간식으로도 되게 잘 먹게 돼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신상이에요. 가로수길 뒤에 한 잔의 추억이라는 호프집 있어요. 거기에 이 오이고추 튀김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맛있어가지고 이 오이고추 튀김 먹으려고 막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유명했던 집인데 그집 맛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너무 잘 먹고 있어요. 요 튀김 공방이 맛있는 게 많아요. 그 김치전도 맛있고 또 매년 구정하고 설에는 모듬전하고 육전이 들어오거든요. 지금도 이제 좀 있으면 구정이잖아요. 그래서 벌써 들어왔더라고요. 그 모듬전은 색깔도 되게 예쁘고 간도 적당하고 그 정도의 맛을 내는 마트전은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육전은 진짜 꾸준히 사 먹고 싶을 만큼 저는 맛있게 먹었거든요. 고기 질도 괜찮았고 고기가 얇아가지고 잘만 구우면은 부드럽고 계란물이 약간 짭짤하긴 하지만 그래도 밥이랑 먹으면 요 정도 간 괜찮다 생각했거든요. 명절에만 나오는 게 좀 아쉬울 만큼 저는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이제 간단하게 제사상 전 부치는 거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요거는 전복 통조림인데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던 신상인데 여기 레디 투 잇이라고 써있지만 딱 까자마자 그냥 바로 먹을 수 있긴 해요. 이게 시식코너에서 초고추장 찍어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먹어도 괜찮지만 칼집 내가지고 버터에 살짝 구워 먹으면은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통조림이라고 말안 하면 아무도 모를 정말 훌륭한 전복 스테이크가 돼요. 이건 사실 가져올까 말까 좀 고민을 한 게 가격이 좀 세요. 6만 얼마에 이거 가져왔거든요. 근데 사실 그 생물 코스트코에서도 되게 저렴하게 팔잖아요. 이게 큰 거 막 12마리가 거의 4만 원? 이 정도에 파는데 이거 통조림이 4, 5개 들었으니까 10마리 정도에 6만 원이면 솔직히 생물 살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하지만 그 생물하고는 또 다른 게 이게 손질이 다 되어 있잖아요. 전복이 사실 손질 때문에 안 사게 되는 게 되게 크거든요. 되게 편하고 또 되게 맛있더라고요. 참고로 호주 전복이에요. 있으면은 엄청 간단하게 맛있게 잘 먹을 것 같긴 해요. 가격이 좀 있어서 그렇지. 이거는 무국국인데 냉동 제품이에요. 보통 국에서 나온 이런 레토르트 국들이 거의 냉장에 있는데 얘는 특이하게 냉동이더라고요. 이렇게 뜯으면 안에 세 봉지가 들어있고 이 한 봉지가 한 2, 3인분 정도 돼요. 한 7, 8인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고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내용물 보자마자 이거 괜찮겠다 싶은 느낌이 딱 왔어요. 궁에서 나온 냉장 갈비탕 뭐 이런 게 맛있긴 한데 약간 좀 간이 세고 특유의 향이 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얘는 좀 더 깔끔하고 간이 세지 않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집에서 만든 듯한 느낌은 이 무국국이 훨씬 가까운 것 같거든요.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좀 조미료 맛이 강하더라도 감칠맛 나는 그런 무국국의 맛을 기대했는데 은근히 간이 세지 않아서 좀 놀랐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마음에 들었고 원재료도 소고기만 호주산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국산이에요. 한번 어울리면 나는 특유의 냉동식 향이 있어요. 그게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되게 맛있고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딱 한 입 먹자마자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라는 느낌이 안 오는데 은은하게 괜찮다 맛있다는 느낌이 오고 소화도 잘 되고 오히려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엄청 기다렸던 신상인데 이게 미세스 마이어스라고 미국에서는 이미 유명한 프리미엄 세제 브랜드예요. 이게 락스가 들어있지 않은데 정말 잘 닦여요. 숨 참고 청소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향기가 나요. 컨셉이 엄마의 마음을 담아 성분은 꼼꼼하지만 효과는 강력하고 내추럴한 정원의 향기를 담은 제품이에요. 쪼다가 이렇게 피부에 닿았을 때 자극이 되게 적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삶의 지상스템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앞에 캡을 열면 미스트 모드로 바뀌어서 바닥이나 냉장고처럼 넓은 면적 닦기 좋고 이렇게 뚜껑을 닫으면 버블폼 모드로 변해서 변기나 후드 같은 곳 집중적으로 닦기 좋아요. 이게 거꾸로 뒤집어도 분사가 되게끔 설계가 돼서 변기 아래쪽 청소할 때 정말 편해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화장실, 주방, 냉장고 막 여기저기 다 닦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비하는 세제를 확 줄일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았고 생활오염도 되게 잘 닦이고 비누대 같은 것도 되게 잘 닦이더라고요. 이게 되게 잘 닦이기도 하지만 향이 좋아가지고 더 자주 쓰게 되는 게 있어요. 이제 한번 착 뿌리
뿌리면은 이 향이 확 나니까 옆에 이렇게 눈에 보이면은 한 번씩 이렇게 청소를 해주고 싶은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유니크한 라벤더 향이거든요. 실제로 이 고유의 향을 그대로 가져오기 위해서 이 향 원료를 다 직수입해서 그대로 구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목적 세정제가 요 브랜드 홈케어 부분에서는 1위라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빨리 쓰거든요. 여기저기 다 쓰다 보니까 정말 정말 잘 쓰고 있어가지고 강추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이렇게 깔때기하고 요 스프레이, 리필 요 구성으로 코스트코에만 되게 착한 가격으로 들어왔더라고요. 코스트코에만 입점되어 있고 리필까지 들어있어서 가격도 되게 메리트 있어요. 제가 지원받긴 했지만 아마 지원 안 받았어도 가져오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만큼 진짜 괜찮은 제품이라 한번 써보시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코스트코 가서 하나 더 사올까 고민 중인 핸드솝이에요. 사실 저는 이게 케이스가 너무 예뻐가지고 처음에 그냥 제가 쓰려고 사온 거거든요. 선물 세트로 이게 시즌 상품으로 나온 거더라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모둠점 같이 구정하고 추석 요럴 때 잠깐 잠깐씩 파는 시즌템이에요. 저는 이번에 처음 봐가지고 당연히 신상인 줄 알았는데 지난 추석부터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일단 향이 너무 좋았고 근데 이게 4개나 들어있잖아요. 4개에 이 정도 사용감에 이 정도 향을 내주는 핸드솝이면은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보시라 가져왔어요. 좋은 백화점 공중 화장실에 핸드솝 이렇게 좀 좋은 거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날 법한 향이거든요. 꼭 선물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쓰기에도 좋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거 오라면인데요. 가성비 엄청난 라면인데 이게 32봉 들어있고 가격이 2만원도 안 됐던 것 같거든요. 장난 아니죠. 이거 거의 500원 정도 아니에요? 이렇게 안에 여러 봉이 들어있는데 이게 가격이 너무 저렴해가지고 제가 기대를 하나도 안 하고 먹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이게 예전에는 편의점에서 팔았거든요. 그때 너무 맛없다, 밍밍하다, 좀 약하다 이런 평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아가지고 가져와봤어요. 막 그리고 저는 라면을 막 그냥 먹기보단 김치만 넣고 물 좀 끓인 다음에 라면 스프 이제 반만 넣어가지고 김치라면으로 만들어 먹는다던가 부대찌개 만들어가지고 스프 약간 넣고 이제 먹는다던가 이제 계란 노른자 있죠. 그거에 참기름 조금 섞어가지고 이렇게 찍어 먹는다던가 막 이런 식으로 라면을 많이 먹거든요. 이렇게 응용해서 먹으면 아주 손색이 없는 라면이고 솔직히 응용 안 하고 그냥 이 오라면만 끓여 먹어도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저희 가족들 제가 이 라면 끓여줬을 때도 그냥 맛있게 먹었고 오히려 제가 이거 오라면이었다고 말을 하면은 이게 너무 저렴한 라면이었다는 실망감에 조금 더 맛없는 부분을 막 찾으려고 했던 그런 느낌이 오는 라면이었거든요. 가성비 라면으로 많이 유명해질 것 같아가지고 가져와 봤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32봉씩이나 되니까 좀 부담되는 수량이긴 해요. 대가족이시거나 부대찌개 같은 거 자주 끓여 먹으시는 분들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요거는 쿠게버 냄비 세트인데요. 이거 보자마자 유용하겠다 싶어서 이제 가져왔는데 딱 생각했던 대로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이 이미지 보시면은 꼬치 들어있잖아요. 이게 길쭉한 형태라가지고 오뎅꼬치 같은 거 해먹기에 되게 좋고 파스타 면 같은 거 삼기에도 되게 괜찮아요. 원래 파스타 면용 냄비가 따로 있는데 그거는 너무 길쭉해서 그런지 물이 잘 안 끓고 끓어도 한참 걸려요. 그래서 안 쓰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까지 길쭉하진 않아가지고 비교적 빨리 끓으면서 면이 또 타지 않게 잘 삶을 수 있어요. 딱 적당한 크기라는 생각이 들고 좀 익숙한 모양이 아니라서 그렇지 굉장히 실용적이더라고요. 손잡이 모양도 잡기 되게 편하고 이렇게 주전자처럼 앞에가 뾰족해가지고 국물 덜기에도 좋고 해가지고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안에 눈금이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유용하거든요. 보관할 때 이게 이렇게 보관이 되니까 되게 편해요. 뚜껑은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로 큰 것도 이렇게 닫고 작은 제품도 이렇게 닫을 수 있어요. 이렇게 딱 간단한 구성인 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잘 쓸 신상이라 생각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는 진새우라고 남편이 자꾸 너무 맛있다고 하는데 커다란 봉투 안에 이 안에 이렇게 작은 봉투로 여러 개 소분돼 있어요. 이렇게 다 제각각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면서 모든 머리를 다 이렇게 이미지화 해가지고 여기 그려놨더라고요. 저는 이 이미지가 왠지 무서워서 막 그렇게 호감이 가진 않았는데 남편이 너무 맛있다고 모양은 다 이런 식으로 그냥 제각각이고 새우 껍질이 되게 딱딱하고 좀 뾰족하잖아요. 그게 튀겨져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잘 부서지게 만들어지긴 했는데 약간 날카롭다는 느낌이 있긴 있거든요. 확실히 원물이랑 그냥 그 새우 가루만 넣은 것보다는 훨씬 더 그 감칠맛이 있고 새우깡 먹을래 이거 먹을래 하면은 이걸 먹을 것 같기는 해요. 맛있긴 한데 그 뾰족뾰족한 부분이 살짝 거슬리게 느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자주는 아니지만 여기 잇몸이랑 이 사이에 이 새우 껍데기가 좀 끼더라고요. 그게 조금 불쾌하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래도 맛있으니까 계속 재구매할 것 같고, 남편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과자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